1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지금 와서 찾을 정도면 대단한 일이 있었나 봐요. 죽었나요? 참의원이? 그래, 죽었어. 제가 출소하고 1년 후쯤 출소했었죠. 여관에서 화재 사고로 죽었어요. 당신 뉴스에도 크게 났었는데 기사인데 몰랐어요? 아, 그땐 제가 결혼하고 휴직한 상황이어서요. 정말 안 됐네요. 선배도 형수도 아기도. 맞아요. 여자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고통이었죠. 밤마다 남편 이름 부르면서 울었어요. 그랬군요. 이제 와서 그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영영 기회가 사라져버렸네요. 안타깝네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지 궁금하네요. 늦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용서 빌어야죠. 용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야 홍 의원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죠. 아니, 너는 용서라는 말 입에 올리면 안 되지. 그런 말은 지옥이나 가서 떠들어.